구독해,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조금 너무 그 심심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에피소드 시간 또 준비했잖아요. 요즘에 가뜩이나 조금 우울하고 힘든데 또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것도 밥 먹다가,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데 좀 기분이 언짢았는데 그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어느 때와 다름이 없이 저희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몸무게가 예전에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굉장히 조금 먹어요, 밥을. 밥도 한반 그릇 정도 먹고 하루에 한두 끼나 한끼 정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체격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식당 같은 데서 밥을 먹으면은 저거 가끔씩 맨날 그러지 않는데 가끔씩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날 언제 봤다고? 날 언제 봤다고 갑자기 대뜸 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가뜩이나 좀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아프고 이러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짜증나는데 그거 그냥 고르려니 넘어가려고 했어. 근데 계속 그 할망구가 한 60은 넘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할망구가 계속 약 올리면서 막, 자기도 이제 식당에서 같이 먹는데 저희 부모님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내가 같이 밥 먹고 있었거든. 근데 막 옆에서 밥 먹으면서 깐적깐적거리면서, 저 배때기 봐봐, 배때기야. 저러면 안 되거든. 살좀 빼고 그래야 돼. 건강 생각해야지. 뭐 이러는 거예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빨리 이거 왜 이래 이러고 싶었지만은 꼭 참았어. 나이 있었으니까 할망구니까 좀 참아주고 있었는데 이 저희 아버지도 나이가 좀 있잖아요. 암만 생각해도 아버지가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메 자식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아이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드리는데 왜 남의 자식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 딱 할망구가 어디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배때기 봐봐 배때기 나온 거 맞잖아. 내가 뭐 틀린 얘기 했어? 딱 이러는 거야. 나이는 내 아버지가 더 나이가 많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분이 60대인지 뭐 70대인지 알 수는 없는데 내 생각에는 내 아버지가 나이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유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지. 지금 어디 사태질 하고 있습니까? 예? 뭐 이러니까. 딱 그분이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기분 나쁠 것도 없는데, 아무튼 자기도 뭐 기분이 나빴나 봐. 그래가지고, 아이 말이야.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내가 내 뚫린 입으로 얘기하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애비면 다야. 딱 이러는 거야. 내가, 속으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아니 밥 먹다가 사람들 다 보고 있었거든. 아니 좀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아니 그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하긴 한데 그 대화 내용 자체가 약간 조금 유치한 쪽으로 좀 가고 있기도 했어. 그래가지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약간 그 오묘한 상태였어. 근데 그 할망구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잖아. 갑자기 난 가만히 밥 먹고 조용히 밥 먹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나를 보면서 애비나 저 새끼나 똑같아 딱 이러는 거야.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숟가락을 땅바닥으로 탁 던지면서 개 같은 년이 말이야. 나이 많으면 다야 이 팔려나 딱 내가 욕을 하니까 갑자기 얼굴 시뻘개지면서 그 할망구가 더 날뛰는 거야. 아니 저 새끼가 나이도 어린 놈이 18년이야? 야이 씨발놈아 씨발놈? 이 개자식이 딱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도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내 개인적으로는 그거잖아. 나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똑같이 해준다. 약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너무 말을 쌍스럽게 하고 전혀 본 적이 없는 초면인데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치면서 계속 이렇게 툭 치는 거야. 할망구가 힘이 엄청 세. 건강한 할망구인가 봐.
계속 툭툭 치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손도 안 댔어. 툭툭 치는데도 가만히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끝났어. 사건이 딱 끝나고 이제 밥다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젊은 놈이 딱딱 어깨를 딱 치는 거야. 나이 한 스물 몇살 처먹은 놈 같은데 갑자기 그래 내가 봤어. 왜? 이렇게 봤어. 봤는데 너몇 살이야? 어? 몇 살인데 내 할머니한테 욕하고 있어? 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저 사람이 나밥 먹고 있는데 먼저 건드렸고 내 아버지도 건드렸다. 그리고 나를 치기도 했다. 이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걔가 아니 어른이 욕하고 칠 수도 있는 거지. 어른이 욕하고 친다고 같이 맞대응하면 되는 거야. 딱 이러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잖아. 그럼 아니 젊은 놈은 맞고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젊어? 어? 지처럼 뭐 스물 몇 살이야 내가? 나도 아프다고 가슴 맞아가지고 여기가 아파. 멍든 줄 알았어 내가. 내가 아이 그럼 난 가만히만 있어야 돼? 어? 난 맞고 욕먹어도 밤만 들어도 난 가만히 있어야 되니? 어? 이 카메라 내가 폰으로 그걸 녹화를 해놨어 그거를. 내가 이 녹화한 거 보여줘? 어? 경찰에 고소해? 어?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야. 조용해지면서 내가 할 말을 잃으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틀린 얘기거든. 아니, 내 얘기가 맞는 얘기고, 지가 짓거린 얘기가 틀린 얘기거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또 며느리라는 애가 딱 와가지고, 저기요, 그쪽 덩치 씨가 먼저 저희, 시어머니한테 반말하고 욕했거든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억지 어거지 부리고 그러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입에서 욕 나온 걸꾹 참았어. 꾹 참으면서 내가 녹화 다돼 있어. 지금 너네들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웃어 넘길 거 지금 고소장 제출하는 수가 있어. 할망구 유치장 간다. 너희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가만 안 있어. 너네들까지 다 고소하는 수가 생겨. 어? 딱 이러니까 당황하는 거야, 며느리가. 그러면서, 오빠 가자! 이러는 거야. 나이도 더, 생긴 거는 더 들어 보이는데 더 어린 년이었던 거야. 갔으면 좋은데, 걔가 좀 분했나 봐. 자기 좀 등치도 있고, 키가 한190 정도 됐거든. 자기가 등치도 있고 이러니까, 뭐 옛날에 뭐 학창시절에 싸움 좀 했나 봐. 좀 자존심 상했는지, 갑자기 날 보더니, 가려고 하다가 날 보더니, 야, 웃지 마라, 어? 웃지 마. 이러는 거야, 갑자기. 더 웃었어. 내가 빵 터져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네 집 구석은 뭐 어거지 부리는 게 취미니? 내가 뭐 깔깔거리면서 웃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미소를 띄우고 있는, 왜 어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 웃고 있던 것도 아니고, 인상 썼다가 어이없어서 약간 미소 띄었다가 뭐 그런 정도였어. 그래서 내가 내 얼굴로다가 웃고 말고는 내 자유다. 그럼 뭐 인상 쓰고 계속 인상 쓰고 있어야 되니? 응? 아 그러니까 또할 말이 없잖아 걔가. 그러니까 그제서야 딱 가더라고. 나참밥 먹으러 왔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이 나갔나 이거 왜 이러나 나 별놈의 생각을 다 했어. 아니 밥 먹다가 이거 좋은 밥 먹고 이거 사람 밥 먹고 이거 왜 이래? 또 조카라는 사람하고 이게 며느리란 사람이 하고 이거 없더라고. 물론 내가 그 사람한테 욕한 게뭐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행동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나도 자꾸 치고 반말하고 욕하고 근데 가만히 있는데 밥 먹는데 자꾸 깐족깐족거리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화가 나서 자식 그런 취급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싸움이 시작됐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난중에 와가지고 뭐 내가 근데 고소를 안 했거든? 근데 혹시라도 고소할까 봐그 할망구가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 며느리고 조카고 교육 똑바로 시켜라. 그 다음번엔 뒤져.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마음 같아서. 근데 또 나도 이제 부모님이 있는지라 뭐밥 먹는 때또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이러고 딱 가더라고요. 또이 사과할 땐 얌전해.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굉장히 좀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세상에는 더 어이없고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겪으셨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